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주찬입니다. 이번에 제가 알타보이즈라는 뮤지컬을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따뜻한 겨울 되시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알타보이즈를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알타보이즈의 신영입니다. 참고로 전 부교예요. 하지만 공연 때까지는 가톨릭 가려고요. 여러분에게 기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기도 하나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루크는 이렇게 해서 많은 기도들로 인해서 개가천선을 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네, 레디. 아니, 물고 있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네, 골든차일드의 와이, 성윤이자 네, 루크로 돌아온 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알타보이즈의 루크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은 저랑 좀 비슷한 점이 표현하고 싶으자 하는 마음은 한결같고 정확한데 이 마음이 100%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게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니스들 저의 첫 뮤지컬 알타보이즈의 루크 역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크로 돌아올게요. 안녕. 네, 좀. 저희가 이제 일상적인 알타보이즈의 친구들을 찍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의상도 굉장히 캐주얼로 입고 있고 그 전에는 이제 무대의 컨셉이었다면 이건 공연 전의 느낌입니다. 공연 무대 전! 기분 좋다. 하나, 카메라 보고 약간 웃어주고. 그렇지. 하나, 둘, 좋아요. 편하게. 어? 이렇게. 편하게. 너 왜 들어온 거야? 말장난해 주나? 형한테 말 장난 걸라 그래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형 어제 쇼파스 하고 있던데 어젠가? 그래? 너무 얼마 피곤한데 쇼파스. 아, 쇼파에서 자고 있었어. 쇼파에 자고 있었어. 깜짝이야. 제가 절대 인간이 아닌가 봐요. 기계 도움을 좀 받아야 될까? 소리를 분명 저 조율했는데 저 촬영하나요? 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송추 아니에요? 이거 최생화야. 이거 깻잎 아니에요? 깻잎 아니에요? 저한테 쳐보세요. 쳐보세요. 착해지기 직전입니다. 사제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아, 하나씨 오셨습니다. 악동인데 그래도 이번만큼은 아, 빌리. 드릴까요? 아, 빌리. 아, 잠시만요. 확인 한번 볼게요. 저 바빠요. 저 바빠요. 분명히 마크는 안무 담당이라 그랬는데 왜 제 파트가 제일 높은 거죠?
제가 만약 이번 뮤지컬을 일주일 내내 하면서 목 컨디션을 잘 보존한다면 성공입니다. 사실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이번 계기로 제 보컬 실력이 한층 더 차고 오늘 우리 만남은 저 바쁩니다. 죄송해요. 시간 없습니다. 아빌리 오늘 우리의 만남은 운명 아빌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무슨 죄를 고해성사하죠? 다섯 그릇이면 그게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뷔페? 뷔페 다섯 그릇이면 적은 거 아니에요? 뷔페 다섯 그릇이면 적게 먹은 거 아닌가요? 망치 먹은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공연을 하고 아, 오케이. 오늘 포스터 촬영을 앞두고 뷔페에서 다섯 그릇을 먹고 온 죄. 또박또박 그게 약간 장하시는 모양이네. 맞죠, 맞죠. 그게 딱 나왔으면 너무 좋겠는데. 와, 그게 나오기가 좀 쉽지 않죠? 해소리 조금만. 네. 세상을 위로할 수 있게 뭐죠?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고해성사를 하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고해성사를 하고 오셨어요?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진짜? 안 궁금합니다. 네. 무슨 고해성사를 했냐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하죠. 차를 타고 왔다는 점이 아, 정말 너무하셨네요. 환경 오염에 좀 주된 원인이죠. 원인을 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고해성사를 하고 왔습니다. 뭐 했어요? 저는 오늘 촬영이 있는데 그 뷔페에서 다섯 그릇 먹고 온 거. 아, 많이 드셨네. 고해성사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네. 오늘 조용히 해야 된다고 네. 복사복을 입었는데 또 크게 말할 수 없으니까 죄를 짓는 거니까 이것도 죄예요. 네. 조용히 해야 되는데 조용히 못하는 것도 죄니까. 그렇죠. 어쨌든 잘 이렇게 입고 찍고 있는데 이제 단체 것도 나왔고요. 네. 네. 이제 폴라로이드도 남았으니까 잘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되게 후다 찍는 것 같아서 찍고 많이 쉬고 내일 일찍 연습하고 내일도 업무가 풀로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좀 더 봐. 그래. 여기는 알타보이즈 연습 현장입니다. 안무 영상 안무 연습 중인데 콘서트급으로 힘든 것 같아요. 힘듭니다. 안무는 이제 100% 받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다른 건 보통이 안 되는데 랩? 랩? 네. 모두 상관없어요. 코가 크고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열한 개의 발가락도 상관없어요. 나를 믿고 함께해요. 누가 그 MR에다가 그냥 힘차게 불러주세요. 넵. 나의 얘기 들어봐. 뭔가 길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